네,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드러누워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입고 있던 옷으로 저렇게 얼굴을 감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출동한 경찰도 남성에게 다가가다가 얼굴 주변을 털어내면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저래요, 지금? 바로 벌 때문이었습니다. 벌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천 마리가 넘는 벌들이 이 남성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든 벌들을 쫓아보려고 했지만 벌들이 남성의 눈부터 얼굴 전체를 덮쳐서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했고 250방이 넘는 벌침에 쏘였습니다. 아유. 남성을 구조하러 온 구조대는 남성 몸에 붙은 벌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 남성에게 물을 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심지어 이 남성은 8년 전에 한쪽 다리를 잃어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휠체어까지 버려가면서 도망을 쳤지만 벌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하면서 온몸에 박힌 벌침들을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나갔던 남성의 반려견입니다. 역시 벌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 강아지도 50방이 넘게 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유, 어떡해. 알겠습니다.